오늘은 요거 선물 받은 거예요. 요거. 여기다가 모건 뷰티를 심을 거예요. 모건 뷰티를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굵은 경석이, 장난 경석이를 조금 넣고 할게요. 화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경석이, 그 다음에 잔마사, 잔마사를 좀 깔을게요. 아니다, 잔마사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굵은 경석이, 아니 굵은 마사, 에이 참, 굵은 마사를 깔고요. 아, 모건 뷰티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모건 뷰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 꽃이, 꽃망울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를 남편이 사줬습니다. 사줬어요. 화분이 흙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조금 더 흙을 넣고, 쉬운 방법. 쉬운 방법.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더, 살짝. 살짝쿵. 살짝쿵. 화분 땅이 이뻐요. 이거. 이뻐요. 아,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걸로 보내셨지?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더 붙자. 붙자. 그냥 꾹 누르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죠? 조금 쉬운 방법으로 심었는데요. 이렇게 이쁘죠? 이쁘게 됐어요. 꽃이 피면 빨갛게 꽃이 핀답니다. 아이고, 뭔 소리예요? 플라스틱병이 소리가 났어요. 오늘은 분갈이로 힐링을 하겠습니다. 꽃이 피면 이쁘겠죠? 모건뷰티. 이쁘다, 이뻐. 자, 그리고 요거를 심어야겠죠? 자, 풀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경석이를 넣고요. 경석이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넣고요. 굵은 마사로 좀 눌러주고요. 흙이 빠지기 때문에. 하고 흙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통에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마사를 조금 섞어야겠어요. 여기 자꾸 섞여가지고, 경석이가 섞여가지고요. 쉬운 방법으로 이것도 심어볼게요. 물개인 금이에요. 무지금, 무지, 물개인 무지금. 하고 제가 흙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화장지를 띄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공구에서 전부자님 공구에서 산 겁니다. 뿌리는 괜찮네요.
뿌리가 괜찮아요. 근데 하나짜리가 아니고 여러 가닥이에요, 뿌리가. 근데 요거를 끝을 잡고 이렇게 넣고 한번더 밀어 넣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쁘죠? 이쁘죠? 전분 마사를 올려 보겠습니다. 잔마사만 넣으면요, 물줄때 이게 잔마사라 흙이 보여요. 그래서 굵은 마사를 좀 넣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물뿌리가 다 들어간 거니? 안 들어가면 들어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삐뚤하게 심어지면 안 됩니다. 엄청 이쁘죠? 몰개윤무지금이에요. 몰개윤무지인가? 몰개윤무지? 아까 이름표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어디로 가버렸지? 있었는데. 가버렸답니다.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이름을. 이름이 어디로 갔을까? 방에 떨어졌나? 방에 떨어졌나봐요. 자, 잠시요. 자, 모건 뷰티. 모건 뷰티. 몰개인 무지. 물뽕뽕이를 조금만 소독하는 의미에서 할게요. 물뽕뽕이 씨, 나와주세요. 짜자자자자. 치치코코, 치치코코. 치코 치코 치치코코. 입에 물 줘도 되나 모르겠지만 조금만 할게요. 금방 마를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몰개인 무지하고 모건 뷰티를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건 뷰티 2019년 2월 18일 날 분갈이 했는 건데요. 이제 밖에다 좀 놔둬야 되겠어요. 꽃은 피게. 꽃대를 제가 잘라서 그런가요? 꽃이 안 필까요? 꽃대가 올라올까요, 과연? 자, 이렇게 모건 뷰티 심었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하트야. 사랑합니다. 뿌잉뿌잉.